그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추미애 장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느닷없이 저는 물론 국방부나 어떤 다른 부서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얘기, 휴가 문제를 꺼내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예결위에서 그 대정부 질문하는데 추미애 장관을 불러다 놓고 예결위장에서 아들 휴가 문제를 논하는 거는 참그 관련 그 상임위의 그 의도 그 진행 근데 방식이라는 게 맞지 미래통합당은 수십 않고 년째 상임위와 상관없이 그 정치적 경쟁자, 뭐 자기들은 정적이라 생각하겠지만 늘 그렇죠. 그래왔었습니다. 전혀 색다른 일이 아니에요. 네. 이한 가지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원식 씨라는 육사 37기 중장으로 제대하신 네, 양반인데 맞아요. 이 분이 오래 한 40년 가까이 군대에 있으면서 요즘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모든 기자회견이 나왔는데 일단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된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21개월간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갔다 왔고 자기 40년 군대 생활 있으면서 이런 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기준 육군 전역자 20만 2,644명의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휴가 일수보다 부족하게 갔고요. 이때 임시완 씨 같은 경우가 121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규정상으로 봤었을 때 포상으로 행사 뛰고 나서 보내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해서 문제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휴가 가겠다는 사람이 저 휴가 갈래 손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서 보내줘야 가는 거잖아요.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러니까 마치 듣기는 추미애 보좌관이 압력을 넣었던 그 당시 녹취록에 나올 것 같은데 통신부가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보좌관이 조사받았던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하고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엊그제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녹음했던 녹취록 공개 이건 국민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예비역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 예비역이 얼마나 있길래 이게 상식적으로 100개 59일간 부대에 간 예비역들은 반발하겠죠. 59일간 갔다 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균인데 그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58일 갔다 왔다고 4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나머지 얘기는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얘기죠. 우리 곽동 선생님 말 자세히 들으시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의원 보좌관과의 어떤 녹취록을 열심히 공개했다라고 하면 정권이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예. 들었을 때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그 직접 지원 장교에게 군부대, 전화를 예. 해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군대에 전화해서 우리 그 추미애 의원 아들 그 휴가 연장 안 되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치하게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신 의원 측에서 그 당시 군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해봤다라는 고녹취록이에요. 엊그제 거예요, 예, 엊그제 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현장 당시에 뭐 옛날에 그뭐 추미애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을 죽이려는 게 자세히 보시면 뭐 황제 복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엄마 백을 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황제 백을 쓰거나 엄마 백을 쓰면요 군대 안 가죠. 어떻게든지 추미애 그이 아들이요. 몸이 안 좋아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해서 병가를 낸 겁니다. 병가. 병가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완치가 아픈 병사예요. 아픈 병사에게 수술을 하고 아직 아물지가 않아갖고 며칠 더 휴가를 요청을 하고 그 사안이에요. 군대도 안 보내는 것들이 내 말은 항상 미필정당하면 어느 정당이야? 미통당이야. 군대도 안 보내는 것들이 오히려 진짜 군대를 간 추미애 장관 아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녹취록 까갖고 추미애 의원 당시에 보좌관이 군대에다가 전화한 것처럼 공작당이죠. 언론이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휴가 미복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 야. 전직 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그런 일 없었다고 녹취를 하나 만들어. 그럼 그리고 녹취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녹취록 공개, 진짜는 이렇다 해갖고 개국본 공개해갖고 반응 똑같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추미애 말도 안 보좌관과 되는. 통화. 저는 전화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녹취록 공개. 그러면 진짜 우리 되는. 곽동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검찰이 수사하면 돼.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왜 수사를 안 하냐고 더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안의 포인트는요. 저희가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말로 녹취록이 있고 미복귀고 어디에도 그런 휴가가 마음대로 나갔다. 검찰이 조사해. 어?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왜 곧빨리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해봤자 별거 없을 때는 수사를 일부러 미룹니다. 언론에서 여론재판으로 물어뜯기고 피 흘릴 때까지 뒀다가 무혐의, 무기소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찰 수사해라. 어? 왜 안 하냐. 질질 끌고 어? 언론 플레이하고 미통당이 마치 큰 어? 비리가 있어서 또 얘네들 워딩 보세요. 청년의 허탈감. 누구는 뭐 황제의 복역. 뻔합니다. 예? 추미애를 왜 때리겠어요? 또 이제 엄마 찬스. 조국 그렇게 때려서 뭐 결국은 찬스. 추미애를 때려야지 검찰 개혁에 조금이나마 검찰과 한 통속이고 한 배를 탔다라는 느낌을 줘야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수사들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협조하는 거예요. 그냥 추미애를 미통당이 때리는 거 아닙니다. 다 앞을 내다보고 때리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수사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재보궐에 몇 개가 재보궐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패스트트랙 수사, 내년 선거법 수사 추미애를 때려야만 검찰과 한 배를 탈 수 있다. 저는 이거 딴 거 없습니다. 빨리 검찰 수사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무슨 수사 못하게 합니까? 오히려 빨리 수사해달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좌관이 전화 왔었다는 얘기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신원식 의원이 떠보고 싶은 거죠. 자기 40년 군대 인상 있으면서 그 보좌관도 나쁘고 언론도 나쁜 게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하루가 부족한데 그것도 아픈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엮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시작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네. 엄마 찬스였다고 몰고 가는 이건 비열하게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고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장군이었고 중장이었다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사타파TV랑 개국본 시청자분들은요. 언론이 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때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은 전혀 아주 웃긴 플레이고요. 진짜 그러면 나는 미래통합당 자식들 군대 갔다 왔나 전수조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했나 어쩌네 가면서 또 난리를 치겠죠. 미래통합당 자녀분들 군대 얼마나 똑바로 갔다 왔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봅시다. 장재원 아들하고 나경원 아들 수사하면 그냥 되죠. 밝혀진 것만 해서 장재원 나경원 그쪽만 봐도 지금 할 게 태산인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아시죠 뭐. 어쨌든 예, 이 정도로 예, 여러분들 그 언론 뉴스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추미애 장관님 힘내시고요. 검찰개혁 끊임없이 잘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기운 빠지셔서 이렇게 무슨 안 하던 소리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에 이렇게 쓱 넘기실 거. 저 썸네일에 나오는 사진이 정말 그 당당한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말에 인용하면 소설 쓰시네. 싸우자는 겁니까? 라고 배우 요성 씨 형이 유상범 의원이에요. 검사 출신. 네.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멋지게 받아주셨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없었다 그러면 검찰 저렇게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좀 교학자나 교수 출신이 법무부 장관하고 있다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저희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 힘내시고 국민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적폐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